어떡해. 저기 너무 예쁘다. 도시락. 진짜 예쁘다. 귀여워지겠다. 어떡해. 아, 근데 사이즈가 좀 아쉽다. 진짜 크. 어떡해. 저에게. 진짜. 먹방할 때. 하긴 조금 너무 큰일 났다, 그치? 도시락 주머니. 꼭 도시락 주머니가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뻐. 사고 싶다. 어떡해. 커스텀은 뭐지? 아, 뭐 살까, 이번에? 이거 두 개는 너무 겨우 사야 되겠어요. 목걸이. 아, 귀여워. 진짜 세트. 기진이. 어떡해. 어떡할 거야, 이거. 졸기. 야, 이거 신경 있다. 대형도 있어요. 아, 알콜 수업이 없어. 알콜 수업 살았는데. 미안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요만한 살이 있어요. 아, 이번엔 정말 괜찮았어요. 하나 더 살리려고요. 3천 비싸긴 한데. 라벤더 향은 좀 보려고. 들렸지? 요거 있네? 요거는 있으니까 따로 가볼까요? 요거 괜찮을 것 같아, 블랙질이. 예쁠 것 같아. 자. 제가 저번에 또 이제 다이소 갔다 왔는데, 원래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거 사는 지는 꽤 됐어요. 근데 제가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이제 못 찍고 있다가, 지금, 찍고 있어요. 네. 네,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컵 받침으로 이제 쓰는 것 같은데, 뭐 다양하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이게 약간 이것도 플라스틱인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가? 플라스틱이 아닌가? 멜라민이랑 요수 수지가 일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오븐이나 이런 거 가스레인지 가열하지 말래요. 네, 그냥 씻기만 아니면 장식용으로 이렇게 쓰셨을 것 같아요. 제가 어피치랑 라이언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간 다이소는 이거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약간 긁힌 게 있긴 있는데, 뭐 천 원짜리니까. 자세히 보면 약간 프린팅을 한 것도 약간 뭔가 고급지진 않죠? 네. 이런 거 잘 보고 사세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긁힌 게 있어요. 네. 이런 거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귀엽다고 하시면 안 돼요.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이언도 여기 뭔가 있죠? 저기 한 개. 하지만 너무 귀여워서. 원래 텀블러도 사려고 했는데 너무 작아서 저한테는. 네. 귀여워. 손톱깎이. 이것도 진짜 여성분들 머리끈처럼 산에 없었어요, 산에. 그래가지고 샀어요. 천원짜리. 정말 기본적인 거. 여기 컬러도 있고요. 저는 배로 샀어요. 남자들은 배 정도 될 것 같고, 아이들은 소, 여성분들은 이제 중짜리 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요거. 손수동용 티슈. 천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는 이거를 사려고 했어요. 이거 유명하죠? 일회용 알코올 수압. 몇 개 없어요. 진짜 뭐 필요한데. 그래가지고 이걸 대체품을 샀다가 이런 거. 근데 열매긴 해요. 근데 혹시라도 밖에서 볼 수 있으니까. 아, 여기 생겼구나. 뭔가 좀 더 크겠죠? 근데 가지고 다니기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지고 다녀가지고 파우치 같은 데다가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물티슈처럼 돼 있어. 이건 괜찮다 진짜. 이렇게 닦아도 되고. 그래도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제품. 다음은 디퓨저.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이 제품 제가 강추드렸었는데, 네, 정말 향도 좋아요. 완전 꽃향. 이거는 제가 별도로 있는 거고 원래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봤습니다. 이것도 이쁠 것 같아가지고. 무슨 향수 같아요. 이건 뭐지? 이것도 집어넣는 건가? 이것도 예쁘다. 이런 것도 디테일도 나쁘지 않고 3,000원치고짜리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향은 난 진짜 체리 블랙 체리, 제가 알고 있는 블랙 체리 향은 아니지만 체리 향이 거의 많이 나요. 완전 90%가 체리 향? 체리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막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향이. 썸네일 가 다니겠습니까? 향이 더 이쁘긴 이쁘고 향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일단 이걸 제가 향 지속력이나 이런 거는 제가 댓글로 댓글이래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잘 몰라가지고 일단 이 꽃향은 조금 이제 퍼지는 느낌 좀 약해요. 이 근처에 가야지만 조금 향이 나는 좀 향이 좀 약해요. 이쁘긴 하지만 지금 햇빛 들어와서 더 이쁜 것 같다. 이런 우두우두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옷장 탈취제. 옷장 냄새 없애려고. 저는 포근한 코튼향으로 샀어요. 탈취제 코튼향. 딱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비누향. 딱 그 비누향이네요. 네. 그냥 딱 어디다가 딱 걸어놓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집에다 그냥 방에다 걸어놔도 되겠다. 솔직히 아로마 오일로 증량 2배 코트맨 3개 뭐 세 달에 한 번씩인데 처음이니까 가성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자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기에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것으로 저의 리뷰는 마쳤고요. 저거는 그냥 이뻐가지고 그냥 줄게요. 네. 이렇게 샀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이소 갈 때 제가 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